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가장 일반적인 인간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Our Greatest Gift라는 그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으면서 감명을 받아 참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음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않는 편이 나을 만큼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일인가. 또 죽음은 마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편이 더 나을 만큼 달갑지 않은 일인가. 이런 이제 그런 의문들을 이분이 이 헨리 나우엔이 그 자기 책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아주 요즘은 막 복제를 해내는 세상이거든요. 장미도 복제해내고 아까 처음 시간에 첫 슬라이드로 보여드린 고양이도 막 복제를 해내고요. 이런 세상에서 사는데 이거를 우리가 신앙으로서 잘 소화를 하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걸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세상에서 얘기가 되는데 진화론이 제가 여태까지 아니라는 말씀을 쭉 여태까지 드렸죠. 진화론이 아니면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그 생물학적인 현상들을 뭘로 설명을 할 거냐는 겁니다. 그게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뭘로 설명을 하겠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유전인자 속의 하나님이라는 그 소 타이틀로 도대체 우리가 진화론이 아니라면 이거를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정말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저 위에 있는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손이 있고 그 다음에 박쥐, 날개, 뭐 고래, 말 뭐 이렇게 있으면서 뭐 그 이 스트럭처가 구조가 이 팔의 구조가 같다는 거죠. 상동기관, 상사기관 이 들어보셨죠?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걸 찰스 다윈이 처음에 인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빌려서 인용을 하면서 돌핀의 그 팔 구조와 사람의 구조를 봐라. 그 구조가 조상을 같은 조상에서 왔다는 걸 증거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요즘 생물학을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생물학 전반적인 걸 제가 최근에 다시 공부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런 상동기관, 상사기관들이 창조를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제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그림도 보셨을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그 두 번째 있는 게 물고기고 이렇게 쭉 보면 물고기 새 쭉 가다가 돼지 개 해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의 그 태아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적에는 이 모든 태아의 그 모양이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비슷하냐? 그거는 전부 한 조상에서 나와서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걸 책에서 배우셨고 그렇게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인자라는 게 뭔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당나귀가 이 엄마 소를 보고 아무리 엄마 그래도 소가 절대로 당나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게 안 닮았거든요. 자기를 안 닮았거든요. 그게 내 새끼가 아니거든요. 안 쳐다볼 수밖에요. 여기 양을 보면 양 네 마리가 서 있는데 전부 닮았죠. 우리는 누굴 닮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증명을 해보이겠습니다. 염색체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 이 염색체를 쭉 풀어내면 마지막에 실타래처럼 풀려서 나오는 것이 DNA인데 이 DNA가 다 유전 형질을 갖고 있는 지인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를 만들거나 하여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DNA의 부분을 진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인자라고 부릅니다. 198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월터 게링 랩에 닥터 맥기니스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처럼 생겼죠? 번데기요. 예, 제 옛날에 좋아했던 그 번데기인데, 번데기를, 이게 초파리 번데기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드시던 그 번데기가 아니, 그 사이즈가 아니고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인데, 이 번데기의 마디마디를 염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염색을 하는 걸 가지고 머리를 빨갛게 염색을 하고, 그 첫 번째 마디를 진한 그린 컬러로, 그 다음에 다른 그린 컬러로 쭉 염색을 했습니다. 뭘 보려고 염색을 했냐 하면, 도대체 번데기의 머리 부분은 뭐 어디를 만들고 그 첫 번째 마디는 어느 부분을 만들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번데기의 머리를 만드는 부분이 나중에 보니까 파리의 머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림 보시는 대로요. 첫 번째 마디는 앞다리와 그 가슴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마디는 그 등 쪽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마디마디가 만드는 그 부분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디마디를 칼로 잘라가지고 거기서 어떤 주인이 나오는가를 그 추출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쭉 주인들이 나왔는데 그 유전인자가 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거를 아이덴티티 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렁이가 마디가 있죠. 그러니까 지렁이와 이 초파리의 그 번데기를 비교해 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렁이를 낚시점에서 사다가 머리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충 이쪽이, 이쪽으로 기어가면 이쪽이 머리겠지. 그리고 자르고, 그 다음 자르고, 배, 가슴, 배, 꼬리 잘라서 비교를 해보니까, 지렁이의 머리라고 생각해 하는 부분에서 나온 DNA, 그 진하고요, 유전인자하고, 이 초파리의 번데기의 머리 부분에서 나온 진하고 같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쥐의 그 태아를 꺼내가지고 또 검사를 해보고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그 몸통을, 구조를 만드는 그 쥐인의 그 순서가 같고, 그 순서가 같다는 걸, 거의 일치한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모든 생물이 한 조상에서 왔구나라고 결론을 냈고, 그게 진화론을 서포트를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진화론자들은 와, 이거 봐라,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이랬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호미오박스 진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이덴티티 진을 호미오박스 진이라고 바꿨는데, 제가 이제 이 호미오박스 진에 대한 그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 공부를 굉장히 나중에 했습니다. 이게 1984년대에 발견된 그 논문이기 때문에, 실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혼자서 나중에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을 한다라는 것을, 그런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적에 호미오박스 진이라는 진을 모든 생물에 다 넣어놓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생물은 그게 초파리가 되고, 어떤 생물은 지렁이가 되고, 어떤 생물은 개구리가 됐을 뿐이다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이라는 건 켜져야 일을 합니다. 켜지고 꺼지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현대 그 생물학에 설명을 하는데요. 만약에 진이 켜지면 일을 해서 어떤 호미오박스 진에서 그 프로테인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그 다음 단계의 진에 가서 그 프로테인이 가서 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인터프리팅 진이라는 진이 켜집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켜지고 해서 이제 내려가는데요. 호미오박스 진이 만들어져서 인터프리팅 진에 가서 끼어지면, 진이 켜져서 RNA가 만들어지고 프로테인이 만들어진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진화론자뿐만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경조직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해석이 문제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다리가 많은 진해 같은 생물이 있고 그 다음번에는 메뚜기 같은 생물이 있고 뭐 이런데 모든 그 진해나 메뚜기나 모든 생물들이 몸속에 몸의 구조를 설명을 하는 호미오박스 진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진화론자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진이 켜지느냐 켜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해도 되고 메뚜기도 되거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자에는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유전자가 없어서 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다 있는데 어느 부분이 켜지느냐 꺼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 송충이가 있는데 캐터필라가 있는데요. 캐터필라가 다리가 많죠. 그러다가 번데기가 되면 다리를 만드는 부분에 유전자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살살. 그러면서 나중에 송충이가 나비가 되면 나비는 다리가 6개밖에 없죠. 그렇죠? 나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파인딩이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구조가 다른 이유가 한 조상에서 나왔기 때문에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으셨는데 어느 진 부분이 켜지고 어느 진 부분이 켜지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게 개구리도 되고 사람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하다못해 초파리, 파리까지 되는 겁니다. 모든 생물이 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발현이 되느냐 발현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파리도 됐다가 사람 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창세기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셨구나.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제가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세포 생물체에서 여러분들이 나왔다고 믿으시길 원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모든 생물을 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요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셨다고 믿고 싶으십니까? 사실은 이거는 옳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리처드 다킨스, 닥터 다킨스 말대로 이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니까 제발 좀 우리를 바다하지 말라라고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어느 걸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진화론을 믿어서 내가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진화가 되어서 나왔다는 걸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단세포 생명체나 똑같이 우리 몸속에 그 설계도를 넣어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조정을 하셔가지고 사람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믿을 것이냐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똑같이 과학이냐 비과학이냐 크리스천이티라 그래서 이게 비과학적이라는 게 아니고 크리스천이티도 엄청나게 과학적인 겁니다. 성경이 과학책이 아닐 뿐이지 이게 엄청난 그 과학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 이거는 믿음의 문제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한 조상에서 나왔다고 믿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같은 블루프린트, 같은 설계도로 여러분들 특별한 설계도로 설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 믿고 싶으신가? 이거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지
맞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15절 15편 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심지어 내 몸이 태어나기도 전에 유전 인자 속에 하나님의 유전 인자가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이루는 유전 형질이 내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지음 받기도 전에 내 그 유전 형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기자 139편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재미있는 우리 복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997년도에 만들어져서, 이건 태어난 게 아니고요, 만들어져서 2003년도에 죽은 양이 있었죠. 덜리라는 양이고, 닥터 월머시라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사람이 그 양을 만들었었는데, 그 발표가 있고 나서, 97년도에 발표가 있고 나서, 이 인간 복제 유전자 지도 뭐 이런 그런 굵직굵직한 타이틀들이 그 매스컴을 장식을 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최초의 인간 배자 복제에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CNN 뉴스를 장식을 했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먼저 했다 그래요. 발표를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2002년도에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분이 아이를 클론을 하겠다. 했다라 그랬죠.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확인은 안 됐지만 그리고 2002년도에 보면은 그 라일리언 무브먼트 하는 그 그룹이 사람을 클론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인데 잡지에 The Case for Cloning Humans라는 타이틀로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 덜리를 맨 처음에 만든 닥터 월머시입니다. 이 사람한테 영국 정부가 이분한테 휴먼 엠브리오를 클론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이분이 상당히 그 매스컴의 초점이 되면서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제목이 The Case for Cloning Humans. 여러분들 그 책 생각나세요? 그 The Case for Christ, The Case for 요즘 그 미국에서 유명한 작가들 그분이 쓰신 그 시리즈 있었죠. The Case for 이렇게 시작하는 그 책을 이분이 읽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 비슷하게. 휴먼 클론을 우리가 인간 복제를 하는 것이 아기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의학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이제 그 변명을 거기다 쓰셨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생명의 시작이 어디냐 하는 그 정의가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UN에서 인간복제 그 UN 선언문을 통과를 시켰는데 한국은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황우석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배려를 하기 위해서 반대를 했는데 생명의 시작이 어디냐라는 걸 정자나 난자에서 시작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로 생명의 시작은 수태 때부터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생명의 시작은 태어나서부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세상 견해는 어느 걸까요? 3번이죠. 뭐 태어나서부터다. 그러니까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2001년도 12월 초에 영국 정부에서 그 법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랬냐면 복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 배아 만들어진 휴먼 엠브리오가 두 주만 넘지 않았으면 우리는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두 주가 지나면 수태가 돼서 두 주가 지나면 그래도 세포 분열이 상당히 일어나서 사람의 형태는 아니지만 생명의 시작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두 주까지는
자기네가 얘기를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영국에서 법적으로 인간 복제의 길을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였냐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냐가 수태가 아니라 두 주 지나야 사람의 생명이 생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의 시작이 어디냐라는 정의를 영국 사람들이 영국 국회에서 슬그머니 바꿔놓은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무슨 뭐 에르브켓 옹호하는 단체나 하는 사람들은 이 좋은 쪽 면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많은 병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줄 아느냐. 또 이게 얼마나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줄을 아느냐. 뭐 이런 줄기세포 뭐 해가지고 그냥 뭐 굉장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사람 휴먼 클로닝을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가임 여성한테서 난자를 삽니다. 신문 광고를 해서 살 수 있겠죠. 미국에서 막 한국에서도 옛날에 팔았어요. 아세요? 아시죠? 한국에서 팔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아이비리그 다니는 아주 잘생긴 머리 좋은 여학생이 난자가 한 4만 불에서 5만 불 합니다. 사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냉동을 시키겠죠? 뭐, 100개면 100개 이렇게 쭉 난자를 모아서 냉동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이 아주,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하는 사람의 그 클론을 만들길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 몸에서 이제 세포를 좀, 떼어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난자에서 난자의 핵을 파이펫을 가지고 빼버립니다. 그러면 난자가 비었겠죠. 이 바구니만 남는 겁니다. 그 안에다가 그 복제를 하고자 원하는 그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지만 그 사람의 체세포나 어떤 세포를 옆에다 놓고 전기 충격을 주면요. 그 세포의 핵이 그 빈 난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난자가 내가 수태가 됐구나. 오해를 하고 분열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키워서 그 난자를 분열을 하고 있는 난자를 이제 신문 광고에서 이제 광고를 또 내겠죠. 이 아이를 뭐 수태를 해서 놔주는 사람한테는 뭐 10만 불 드리겠습니다. 20만 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면요. LA는 줄을 서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난자를 착상을 시켜가지고 9개월 지나가지고 아기가 돼서 나오면 그 아기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그 복제 그 도너, 그 세포를 준 사람을 닮았죠. 그러면 그 사람 닮은 아기를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그 난자의 개수만큼 복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복제인간을 다량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럼 그렇다 그래서 이런 클로닝한 그런 테크닉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그 연구를 한 그 과학자들을 우리가 블레임을 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무병장수한 거 좋지요. 숨진 애완동물 복제해내는 거, 제가 고양이 복제한 고양이 많이 보여드렸지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가서 불로 영생하겠다 이런 꿈을 우리가 꾸지 않을까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욕심을 계속 내다보면요. 인간은 당연히 안 죽을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무섭거든요. 무병장수,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영생,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한다면 이건 우리의 꿈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사실은 생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걸 통하지 않고 영생을 하겠다 그러면 이건 아니죠. 이건 저주입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죠. 절대로 접근을 못하게 했던 나무가 선악과입니다. 아주 특별한 나무가 또 한 그루 있었죠.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생명나무에 있는 생명과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오픈하셨어요. 너희들 생명나무 생명과실 따먹으면서 오래오래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거역을 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칼을 치셨습니다. 접근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미워서. 너희들 말 안 들었으니까 혼나봐라. 사실 이 불칼을 치심으로써 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은 이후로 인간은 시시때때로 거기에 접근하려고 손을 뻗쳤으니 몰래 들어와서 접근을 해보고 한 것이 제일 그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에벨탑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까지 우리가 가보기 위해서 생명나무에 도전하는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그 뒤로 수천 년이 흘러서 지금 벌어진 인간 복제가 저는 제2의 바벨탑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오랜 시간 경청을 하셨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도마 사도처럼 내 팔을 내 손가락을 뻗쳐서 찔러서 예수님의 상체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갖고 정말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라노 바이블 컬리지에서 후원합니다.